나 노래 나를 주여 예수
Thank you.
주시는 영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믿음을 구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안에 내려놓은 내 안에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내 안에 모든 내 자아, 내 생각, 내 마음부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유경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의 영광과
주신 주의로 매일매일 대학 찬양대기로 광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화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주일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대회 후 구역에 소속하여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 입사하고 인사하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의 후벼 멀리 계신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나 가족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운전도 조심조심 천천히 양보해가면서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의견 다툼도 일어나서 만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여 있게 되었으면 주기도문을 20번 외우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즐겁게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혹여 이 명절에 혼자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 계획이 또 없는 분들, 뭐 괜히 없는데 억지로 누굴 만나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성경을 정독하며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강추합니다.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를 보면 네 명의 인물이 뼈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나,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꾸짖고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세워서 전쟁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요, 또 첫 번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등장에 그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는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신실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이 사무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감각했던 그 시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요,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고 늙게 되어지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맏아들 요엘과 또 둘째 아비야가 사사로서 치리할 때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기 시작해요. 또 재판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니 그 당시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아, 나 저런 사사라면 내가 저들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사가 무슨 사사냐 라고 하면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의 치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요구 앞에 이 사무엘은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저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갑작스레 뭐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이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괘씸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스토리가 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사울의 등장과 함께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비교되어지면서 이 사무엘서도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졌는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매매 다윗은 점점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간다. 보십시오. 사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왕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점점 약해졌대요. 또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사울을 한번 봅시다. 이 사울은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기스라는 사람은요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수저 맞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의 외모가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당연히 1등이지요. 그런데다가 키는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 자매님이요 이런 형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외모가 다가 아닌 거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자매들이 생각하는 아마 최고의 심한 땅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만 보다가도 이 겸손과 지덕이 한몫을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인정함 속에서 왕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전쟁이 나가는 그 종족마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보장된 그 왕의 자리였지만 이 사람의 끝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이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끝이 너무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우리는 압니다. 이 과정, 이 사울이 살았던 그 삶의 과정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신에 들리기도 하고 평생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평강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 편히 누워서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세 아들과 함께 잠들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시작부터가 별 볼 일도 없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늘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두 사람이 인생 중에 피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다윗을 선택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미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은 어때요? 찬란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저의 생각만은 아니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강성해지면서 끝이 아름답고 창대하고 존귀한 인생, 이런 삶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수록 강성해지는 삶,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 강성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강성이 뭡니까? 강성. 강성하다라는 것은요, 힘이 강력해지고 번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More and More Powerful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Grip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Grip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뻗어나가고 대단히 번성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원하십니까? 번성하고 어디에서나 강력하고 그 세력이 항상 넓어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내가 손에 일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거 좀 꿈꾸십니까? 이런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점점 강성화해지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요동하기 시작하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비전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내가 찬란한 인생을 좀 살아가겠다라는 도전과 용기와 뭔가 꿈틀리는 것이 막 용서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있어요. 여러분, 왜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볼펜을 좀 갖고 있다라면요,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놓고 여러분 평생으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대요. 강성한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야, 즉 감이 좋아야 인생에 탄력이 생기고 실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이 시대를 보면은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 세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꿈을 꾸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강성해지는 비결은 출발점이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르치면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케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 함께 하여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멸하고 나를 존귀한 삶으로 이끄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자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것이 아람이 됐든 에돔이 됐든 그에게 수종들어 그에게 조공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문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문이요, 그렇게 눈에 띄는 다문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로 목동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다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여러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다윗은요 어릴 때에도 사실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마음이 참 풍요하신 것 같고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울에 있어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더 슬퍼하지 말고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채워다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별했다라는 거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청하게 되어지고 이새와 아들들이 함께 제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자 알게 하시는 자로 기름을 부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그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시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있는 아들이 자냐 라고 물었더니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제사의 청함을 받지도 못했고요 또 소식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정말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가늠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가늠한 사실을 감추려고 계획적으로 그 부하를 죽게 만든 아주 악독한 이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발점은 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력한 자, 좀 그냥 보통의 사람. 뭐 그런 거에 차이였습니까? 점점 강성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지니까요. 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대면하던 모습은요. 골리앗과의 그 전투가 있었던 엘라곤짝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느낀 감정은 거예요. 이 다윗은요. 충분히 또라이 기질이 있었던 거죠. 또라이 기질이 타고난 아주 배짱이 두둑한 치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이 사울은 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때는 대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넘사벽의 그 실력이라든지, 그죠? 어떤 외모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 앞에서의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저는 여기서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좀 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미모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큼, 그러십니까? 우리 준용 형제는 고개를 까딱이네요. 네, 뭐 인정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럼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 뭐, 가진 재주가,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렵게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고 여러분 특출하십니까? 아,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전혀 두렵게 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딜 가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갸우뚱하는 거죠. 아니 쟤는 도대체 뭐냐, 저렇게 넘어질만 하면 일어나고 넘어질만 하면 일어나고 쟤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아니 쟤는 왜 이렇게 하느님만을 잘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쟤는 뭔데 저렇게 한 일마다 잘 돼? 아, 쟤는 뭐야? 무슨 비결이 있는 거야? 쟤네 아버지 뭐래? 쟤 몸백이 있어서 저런 거야?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보이고 세상은 그런 삶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요 또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기에요, 이 적진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비스에게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가드라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그 가드 지방, 그 지방을 갔으니 못 알아보겠습니까? 다 알아보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왼수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최대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 위기를 이렇게 모면해요. 어떻게요? 갑자기 대원자가 막 급적거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급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침을 질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스가 왔을 때는요, 아유 어디 이런 미친놈을 내게 데려와고, 아니 가드에 미친놈이 없어갖고 나한테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비결도 어디 있었을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4절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할 것이지만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젊음의 시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떠난 배가요 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떠난 땅에서만 다니는 비행기는요 공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결코 당선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을 힘을 다해보십시오. 저 단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그 인생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 이건 엄청난 흥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흥분의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혹여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점점 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들의 그 시기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고 버려지죠. 거의 죽음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배신을 당해봐서 좀 알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회복하는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곳에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 뭐 누구에게도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의심, 뭐 누구도 자기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움, 이런 복잡한 심령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별칭이 있었죠. 뭡니까? 꿈의 사람이잖아요. 비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는요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나 형통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결이요, 다른 것, 그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 다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안에 있는 분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감옥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범사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점점 더 강성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해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지할 바가 없다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계셔요. 이분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트루먼 이 기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 도서관에 가게 되었는데
이 학, 어떤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변화를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변화를 왔는데 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몰리게 되어졌을 때 한 아이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만 했을 때에 인기가 대단했고 반장도 하셨죠? 라고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반대인데요. 나는요, 니네 아빠하고 안경도 도수가 높은 아주 기뻐한 여학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서도 인기도 없었고, 나는 안경 없이는 뭐 매님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재주도 없고, 뭐 그렇다고 운동도 잘 못하고, 겁쟁이란 말을 나는 참 많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말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날이 온다. 아,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잘 되시니까? 어쩜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고백은요, 제가 예뻐서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뭐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스펙이 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혹여 여러분들의 가정 배경이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시고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성해질 수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특혜를 가지고 일반 국민과는 천여 다른 출발선에서 인생을 달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괴감 들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여러분 출발선이 다르다고 그것에 매여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또 바보예요. 우리의 출발선이 비록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예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육성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인재 육성 개발 아무리 좋은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로는 포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지경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니엘의 유리천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다시 말해서 넘버2예요. 그 자리에서요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9번 바뀌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4번 바뀌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또 나라가 바뀌죠. 민족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요 그 어떤 바벨론의 박수와 수객과 지혜자보다도 지혜를 하나님이 10배나 더 주시니까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포로에서 그 높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오를 수 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단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어떤 수객보다도 10배나 높은 그 지혜를 주시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소리일까?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면서 야 넌 출발점이 다르잖아. 또 스스로도 아 넌 출발점이 다르잖아. 너는 노력하려면 정말 다른 애들보다 10배 더 노력해.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90년 3월 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는 숨을 쉬는 동안 나의 찬송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두 번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us, with u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였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사람의 힘과 재력입니까?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줄 어떤 기둥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스펙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믿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나 내가 기억할 법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식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와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강성해지는 그 삶을 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제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 전쟁에 임하신 모든 전쟁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인하셔서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부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한 자원과 힘을 능력을 사용하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24절을 보면
꽁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침묵하시나 외면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의 비결을 말씀하신대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했어요. 인정했던 것 뿐만 아니라요, 그는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인지의식 가운데서,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즐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즐김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즐겼다는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즐겼대요. 어떻게? 그는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요.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르바임 골짜기 가득했대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다윗은요, 19절을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즐기게 되어지니까, 만끽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이에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는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그 모든 삶과 형편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겨나요. 22절을 보면 블레셋이요,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요, 다윗은 또 어떻게 앉아십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꽁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뭐 했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적이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이제는 한번 싸우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제하고 교통하던 이 다윗은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즐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기도로 교통하고 그의 동행하시는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 전쟁, 다시 일어난 전쟁 가운데서 좀 아까 읽었던 24절을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내려와서 공격하라는 이 말. 여러분 좀 불찰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매복하면서 전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정면전, 자신감 있게 나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매복을 하고요. 귀를 기울이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내고 와서 전제가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훌륭하게 기도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기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로 교체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에 자존감 그딴 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방법이야. 비과학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누가 따지는 일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따지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건 합리적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따지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대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누리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즐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 다윗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지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며 나아갈 때 주여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요구와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투명하며 낙심하던 자리에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인생이 강성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인정하시나요?
혹여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가지의 요건과 여러가지의 불편한 것 그리고 불리한 조건 여러가지의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길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또한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출발선이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다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와 온전히 교통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의 부르시고 통성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인생에 가능성이 있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유치 예약하러 가고 싶은 데는 나쁘게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울의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끝이 비참한 삶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삶으로 점점 강성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비결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존귀케 되어지며 그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의 조건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내 인생의 삶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초청하여 하나님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구하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로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 다윗도 솔로몬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의 그 인생 단순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어떤 믿음의 용들이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반응해 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아버지님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선이 좀 다른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윗처럼 인생이 좀 미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슴 속 깊이 되새기기도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거나 변치 않냐고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이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님 일만큼이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주여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왔사오니 하나님께 끝을 치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하늘을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입학수하면서 기쁨을 찬양합시다.
예물 쓰이는 복권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드린 성질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의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 없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능력, 그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여 손대는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나누고 꿰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므로 다윗처럼 점점 당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일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